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오늘은 스토커즈 팀원들이 뽑은 2021 갖고 싶은 코트 추천 편이에요. 취향이 다른 4명의 팀원들이 먼저 제품들을 픽하고 저는 그걸 피해서 픽을 해야 했답니다. 그럼 스토커즈 팀원들이 고른 코트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안녕하세요, 연집자입니다. 제가 이 코트를 고른 이유는 우선 미니멀 깔끔 더풀은 싫었고 완전 캐주얼 물씬 나는 걸 원했어요. 그리고 그레이 계열을 찾고 있었는데 그레이 계열 중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컬러, 디자인, 핏, 무드까지 딱 제 취향. 버스데이 슈트 사랑합니다. 버스데이 슈트의 더풀 코트, 연집자가 선빵. 컬러웨이가 다섯 가지로 나오는데 연집 스픽은 차콜이었습니다. 원단감은 울 특유의 퍼덕함이 있으나 부드럽고 유연한 편이었어요. 털감은 느껴지되 모장이 느껴지는 막 차차차차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드롭이 많이 된 숄더인데 원단감이 부드럽기 때문에 각이 서지 않고 유연하게 흘러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더풀 코트에 은근 탄탄함도 갖춰주고요. 안쪽은 누빔 처리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보온성까지 높여졌고 양쪽에는 플랫 포켓, 안쪽에는 이너 포켓이 있습니다. 연집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바로 이 소매 쪽 왕 버튼 스트랩. 근데 이 왕 버튼이 진짜 귀엽더라고요. 더풀 코트의 하이라이트는 토글인데 토글이 싼 티가 안 나서 굉장히 좋았고 전체적으로 큼직큼직한 디자인들이 들어갔는데 토글은 적당한 사이즈로 들어가서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코트. 클래식한 더풀 코트 디자인인데 타지만 실루엣과 드롭되는 숄더로 살짝 좀 더 캐주얼하고 뭔가 연집자 취향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실측을 보시면 엄청 롱한 기장감이 아니라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저희 연집자에겐 롱코트! 캐주얼한 무드와 편안한 실루엣이 돋보였던 코트로 이 코트는 어깨를 확 드롭되게 입는 게 감성인 것 같습니다. 잘 골랐다, 연집자. Stalkers. 안녕하세요, 빈집자입니다. 저는 먼저 롱한 기장감과 오버한 실루엣, 무엇보다 캐주얼에도 가능한 코트를 찾았는데요. 마침 컬러감도 딱 제 취향 저격인 코트를 찾아서 고르게 됐습니다. 둥근 실루엣과 후드까지 있어서 진짜 캐주얼하고 예뻤어요. 게다가 무겁지도 않아서 너무 좋아. 다음은 코트 맛집 비긴의 후드 코트. 평소 캐주얼 미니멀을 왔다 갔다 하는 빈집자는 자기 스타일을 알더라고요. 멜톤 원단으로 털이 뭔가 오송송하게 느껴지기는 해요. 울 특유의 퍼석함은 느껴지는 이 원단감도 부드럽고 유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웠던 점은 굉장히 가벼운 코트였어요. 아, 우리 빈집자 근육도 많은데 못 털어 이렇게 가벼운 코트를. 안감에 밴버그를 사용해줬는데요. 이 안감의 화려함이 은근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팔 속에 턱을 두 번 잡아줘서 옆에서 보실 때 동그란 핏감이 굉장히 뽀짝뽀짝합니다. 후드 쉐입도 굉장히 깔끔 큼직하게 들어갔고 뒤에서 봤을 때 후드 패턴을 굉장히 예쁘게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안쪽으로는 뒤쪽 허리를 조일 수 있는 스트링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원하시는 취향에 맞춰서 조였다가 풀었다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쪽에는 플랫 포켓, 안쪽으로는 이너 포켓이 두 개나 있고 기장은 이 사이즈 기준 114cm로 좀 롱한 코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넉넉한 오버핏감으로 저희 태평양 어깨를 가진 빈집자에게도 약간 오버사이즈로 맞는 핏감이었기 때문에 캐주얼하면서 미니멀하게 활용을 잘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니멀 깔끔한 후드 코트 아닐까 싶네요. Stalkers. 안녕하세요, 매니정입니다. 제가 밈 더풀 코트를 고른 이유는 9월에 밈 쇼케이스에서 입어보고 그때부터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마음에 드는 점이 굉장히 많은 제품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저의 마른 체형과 튀어나온 어깨뼈를 가려줄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밈 더풀 코트의 경우 오버한 실루엣이라서 마른 체형도 커버해주고 후드가 튀어나온 어깨뼈까지 가려주니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코트였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유명한 해리스 트위드 제품을 사용한 밈더 월드롭의 더풀 코트예요. 매니저는 캐주얼을 좀 더 자주 입는 스타일이지만 미니멀 캐주얼을 왔다 갔다 한답니다. 동일한 디자인으로 베이지 그레이도 나오지만 매니저의 픽은 좀 더 분해가 나는 해리스 트위드. 비싼 거 좋아하지? 요 특유의 텍스처감이 굉장히 이쁜 제품이에요. 누군가에겐 좀 거칠고 까슬하다고 느껴지실 수는 있겠지만 되게 신기했던 게 이 제품 되게 가벼워요. 처음엔 얇아가지고 이거 보온성이 졸라나 싶었는데 안쪽에 땐실레이트를 사용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볍고 보온성까지. 이 제품도 소매 쪽에 두툼한 버튼 스트랩이 들어가 있고요. 아, 더풀 코트의 핵심은 뭐다? 토글. 토글이 우드로 들어가서 갬성진데 이 로프가 사용된 로프가 굉장히 제 취향이었어요. 뭔가 지푸라기 스타일도 아니어가지고 바삭 떨어지는 그것도 없을 것 같고 후드도 예쁘게 잡혔고 추워지시면 후드 쪽에 넥스트랩까지 하실 수 있으니까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쪽에는 플랫 포켓이 있고 안쪽으로는 이너 포켓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장은 이 사이즈 기준 120cm로 롱코트. 저희 매니저는 롱코트를 선호하더라고요. 이 더풀 코트도 실루엣적으로 되게 각 잡힌 클래식 더풀 코트라기보단 오버한 실루엣에 캐주얼 감성을 담은 더풀 코트라서 감성 더풀 코트 원하신다면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여보세요, 공집자예요. 키가 작은 저에게 적당한 길이감과 여유로운 실루엣보단 핏한 느낌을 원했고 편안하게 손을 넣을 수 있는 히든 포켓이 있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베이지 색상과 소재적으로 달라서 고민했지만 저는 탄탄한 걸 더 좋아하고 네이비 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골랐습니다. 평소 아메카지 워크웨어 프레피룩을 좋아하는 저희 궁집자님의 픽은 아워스코프의 맥코트였습니다. 평소 갬성을 찾는 스타일이기보다는 유행 안 타고 오래 입을 옷을 찾는 편이에요. 컬러는 네이비, 베이지 두 컬러로 나오는데 네이비와 베이지 원단감이 다르다고 해요. 네이비가 좀 더 탄탄하고 각이 섭니다. 원단감은 울 특유의 퍼석함도 느껴지되 캐시미어가 좀 들어가줘서 붓을 찰랑거리고 우아합니다. 맥코트는 디테일이 많이 없는데 카라가 생명이거든요. 카라가 되게 깔끔하게 탁 잡혀줘야 돼. 소매 쪽에는 깔끔하게 버튼 스트랩 들어가 있고 앞판 이음 선이 있는데 그쪽 라인을 따라서 히든 포켓이 있어요. 여기다가 겨울에 핫팩 넣고 다니면 진짜 개꿀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로는 플랫 포켓이 양쪽으로 들어갔고 이너 포켓은 두 개. 뒤쪽을 보시면 중앙 밴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활동성도 좋을 것 같아요. 기장은 이 사이즈 기준 109cm로 적당한 코트 아닐까 싶습니다. 핏은 정말 깔끔. 정핏이나 세미 오버 정도 입었을 때 굉장히 이쁠 것 같고 저희 탄탄한 체형의 궁집자와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맥코트는 디자인적으로 화려한 코트는 아니지만 유행도 안 타고 다양한 옷들과 묶기 때문에 하나쯤 갖고 계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약간 남성미가 느껴지는 코트예요. Stalkers. 자, 이제부턴 키미스 픽이에요. 앞서 설명드렸듯 제 팀원들이 뽑은 건 전 뽑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데려온 첫 번째 코트는 마티스 더 큐레이터의 후드 코트. 올 겨울 유행 안 타고 오래 입을 수 있는 깔끔 단정 후드 블랙 코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기장감이 길어야 됐어요. 미니멀 캐주얼 왔다 갔다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아서 추천하고 싶었던 코트 스타일입니다. 올 백인지라 특유의 퍼석함은 느껴지되 제 기준 부드럽고 유연한 편에 속했어요. 앞쪽 가슴팍부터 뒷판까지 이어지는 절개 라인 디테일과 깔끔한 후드. 후드 쪽에 달려있는 넥 스트랩도 굉장히 깔끔한 편이었고요. 게다가 안감은 큐프라를 사용해줘서 굉장히 착용감이 좋더라고요. 양쪽으로 오픈 포켓이 있고 안쪽에 이너 포켓은 없었습니다. 3 사이즈 기준 120cm로 롱한 기장감의 코트예요. 여유로운 실루엣에 전체적으로 그냥 뭔가 모난데 없이 깔끔해. 착샷을 보시면서 소매가 좀 짧은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매니저님이 굉장한 긴팔 원숭이입니다. 제 착샷을 보시면 안 그래요. 작은 사이즈 착용 중. 전체적으로 너무 깔끔해서 유행 없이 쭉 입을 수 있는, 게다가 컬러도 블랙이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냥 남자친구가 입어줬으면 하는 코트였습니다. Stalkers. 더플 코트를 몇 개 뺏긴 뒤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분해 더플 코트 끝판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분해나게 잘 만든 더플 코트는 인더로우 제품. 코트 보고 한번 놀랐고 가격 보고 한번 더 놀랐지만 아, 가격이 이해가 되는 코트였어요. 메리노 올 100으로 부드럽고 매끈한 터치감, 그리고 그 은은한 광택감이 동갑한다. 또 다른 분해 포인트는 바로 토글. 아프리카 물소풀로 제작이 되었고 그 텍스처감도 굉장히 분해나더라고요. 심지어 토글의 스트랩도 가죽으로. 게다가 소매 스트랩에도 똑같은 토글과 가죽까지 사용해줬더라고요. 토글 말고도 히든 스냅으로 여밈 처리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깔끔한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부자재가 분해가 폴폴 납니다.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의 더블 코트예요. 그리고 안감이 따로 있진 않지만 안에 마감 처리를 아주 기똥차게 깔끔하게 했어요. 양쪽에는 플랫 포켓이 들어갔고 이너 쪽으로는 한쪽 아웃 포켓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너 포켓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장은 라지 사이즈 기준 117cm로 롱한 편에 속하기는 해요. 핏감은 앞서 보셨던 제품들과는 다르게 되게 정갈하고 깔끔하게 딱 떨어지고요. 세미 오버핏으로 입었을 때 좀 이쁜 것 같습니다. 뭔가 정말 컨템 라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진짜 퀄리티도 좋고 다 입혀봤을 때 쫘르륵 채워봤을 때 확실히 비싼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캐주얼, 미니멀, 포멀 다 왔다 갔다 하시고 분해 좋아하신다 하신다면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믿어봐. Stalkers. 제 마지막 픽은 주황의 맥코트. 컬러웨이는 다섯 가지로 모카를 셀렉할까 하다가 정말 무슨 컬러든 다 받아줄 컬러인 차콜 컬러로. 탄탄하고 부드러운 울 터치감인데 모장의 길이가 조금 있어서 반대로 쓸었을 때 탈탈탈탈 하는 정도. 털의 텍스처감이 살아있고 게다가 멜란지 느낌이 나기 때문에 또 이제 멜란지 하면 또 분해 포인트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맥코트 앞서 설명드렸듯 깔끔한 카라가 포인트인데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갔어요. 소매 버튼 스트랩도 깔끔하게 들어갔고 버튼은 히든 버튼 처리. 쪽으로 네모네모한 오픈 포켓과 이너 포켓이 두 개. 기장감은 라지 사이즈 기준 120으로 롱한 코트이긴 해요. 하지만 뒤쪽에 벤트가 있어서 활동성은 굿! 적당히 오버한 실루엣에 깔끔하게 툭 떨어지는 맛이 정갈한 맛이 있어. 그래서 뭔가 깔끔 탄탄하면서도 약간의 어른미가 느껴지는 맥코트 한번 올겨울 트라이 해보세요. 추천합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스토커즈 팀원 전체의 취향이 듬뿍 담긴 영상이었는데요. 온라인상에서만 보고는 이 제품 괜찮을까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고민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워낙 인기가 많았던 제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격대가 조금 있었던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트는 근데 투자를 해야 돼. 그래서 죄송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오늘 소개한 전체 브랜드 전 코트 한 분씩 일곱 분께 선물로 나갑니다. 아이, 또 내가 또 구독자님들 챙겨야지. 쌍거 그렇게 잘했죠?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이 코트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코디법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코트 받아가세요. 추워 닦아들.